2024년 1월 1일 데일리 지저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2024년 한 해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여 지는 일이 없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일리 지저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년간 함께 성경을 읽고 특별히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마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책들을 우리가 공간 복음서라고 해요. 이 공간 복음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사건 혹은 똑같은 사건들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각각 다른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특성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가 똑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더라도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걷는 택스 콜렉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시고 마태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요, 유대인의 언어를 통하여 유대인의 문화를 참고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이 복음서에서 바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을 이 마태복음 1장부터 3장은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준 다음에 이어진 2장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장면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성경책 준비하고 계시죠? 특별히 저희는 새번역 버전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테니까요. 혹시 새번역 버전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전을 참고하셔서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니었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을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을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아이드엘을 낳고, 스아이드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을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을 끌려간 뒤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을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절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적용 및 또한 소그룹 나눈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질문의 내용들 여러분 적어보시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였을까요? 두 번째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올 한 해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 읽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오늘 특별히 발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